나오는데 완공 가는데 와 이거 페리 타고 가요. 근데 아무래도 나 당한 것 같아. 이게 제가 검색해 봤을 때 사설을 운영하는 게 있고 저렇게 정말 정식을 운영하는 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만큼 사설을 탄 게 아닌가. 잘 모르겠어요. 기준을 모르겠어. 약간 당한 것 같아. 아닌가? 한 사람당 100바트였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없는 걸로 봐서는 당한 것 같기도 합니다. 다니다 보니까 배 엄청 많은 페리들이 떠다니고 속력을 낼듯 말듯 안네요. 이게 여기의 매력이겠지? 호텔! 아, 여기 옆에 아이콘티아 뒷자리 앉아가지고 귀가 더 찢어져요. 막 뭣도 바로 하시야. 여기가 바다를. 아, 날씨는 진짜 좋아요. 저런 거 사야 돼요. 매연 냄새도 나고. 아이고야. 15분을 탔어요. 15분 만에 도착. 아, 귀야. 저 이제 방금으로 갑니다. 짠! 안녕하세요. 저는 여기 태국의 그랜드 팰리스 왕궁에 왔어요. 500바트 주고 들어왔고요.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복장이 엄격해서 보니까 뭐 반바지나 칠부바지 같은 경우도 다 입구에서 제한을 하더라고요. 이 복장 같은 거 잘 신경 쓰고 반팔이랑 긴 바지. 샌들까지는 괜찮은 거죠. 슬리퍼까지도 괜찮은 것 같고 그거 잘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.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? 되게 멋있다. 청동 코끼리. 태국의 신선한 코끼리.
그럼 다음 주 나와. 아, 이거 좀 어렵네, 여기 비교가. 아, 여기는. 와. 와, 완전 다 골드빛이에요. 청동 코끼리는 왕위를 계승할 때마다 발견되어 왔다는 태국의 신성한 흰 코끼리를 상징한대요. 이거 어떻게 짓지? 완전 높은데? 레스토랑 맛집이에요. 한국인이 여기 식당의 한 80%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오늘 시킨 메뉴는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메뉴, 이거 뭐지? 호박콩 커리. 그리고 이거는 솜땀 샐러드. 이거는 똠양콩에 밥수가 있는데 밥이 아주 몽골차게 한 공기가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식기가 뚜껑이 너무 예쁘고. 그리고 워터멜론 주스. 여기서 태국에서는 땡모만이라고 하는. 굳이 예약하지 않아도 뭐 저 앞자리만 아니면 충분히 36분답에서는 저기 사원이 보이니까 그냥 저는 예약 안 하고 즉흥여행이니까 여기 와야겠다는 생각도 어제 생각했거든요.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 먼저 샐러드, 아스파라거스 같은 것과 함께. 백김치 느낌인데. 이게 왜 유명하지? 이번엔 똠양콩. 손질이 다 된 새우가 들어가 있고, 약간 매콤하면서도 크게 그 똠양콩의 향이 살아있으면서 고수의 향이 좀 짙게 느껴져요.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와다룬 사원이 보이는 레스토랑 중에서 여기 쏘마룬이 제일 맛있대요. 제가 태국 여행 중에 이런 레스토랑 온 적이 별로 많이 없어가지고 거의 다 길 가다가 로컬 푸드만 계속 먹다가 이런 고급스러운 이런 식기들을 보니까 사뭇 항상 그 에어컨 없는 식당에서 밥만 먹었거든요. 허리랑 똠양콩을 먹을 때는 그 밥을 추가하라고 해가지고 밥을 추가해봤어요. 호박콩 허리 게살과 밥을 비벼가지고 옐로우 커리 베이스에 만든 요기에요. 맛있네. 전 이거 세 개 중에 꼽자면 커리가 제일 맛있어. 아무래도 커리는 근데 커리 들어간 음식 중에 맛없는 건 없어. 그건 아시죠? 커리 맛집이네. 레스토랑 들면 여기가 제일 맛집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소스 막 되게 맛있거나
먹고 싶다 막 이런 맛은 아니고 다 먹어본 맛들이에요. 뷰는 최고예요. 되게 분위기 좋은데 맛은 역시 현지 식당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저는 내일도 그냥 집에 들어가서 먹을게요. 저에게는 그냥 길 가다가 먹는 식당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제 입맛은 그런 거네요. 밥풍기는 진짜 꼭 추가해요. 밥업도 쓰면 되게 좀 짰을 것 같아. 우르르 운행하는 수상 피어죠? 수상 피어를 타고 왔어요. 여기가 바로 아이콘시아. 2018년도 11월에 개장한 곳이래요. 완전 핫해. 음악 들려요? 무료로 여기 아이콘시암이랑 사톤피어랑 왔다 갔다 하는 거 운행하니까 사톤피어 근처에 그 호텔 잡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교통비 없이 무료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점 너무 좋아요. 바로 내리면 바로 아이콘시암입니다. 일단 나가기 전에 소지품 검사를 하고요. 짠. 여기에 대형 명품 샵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이 앞으로 돌아볼게요. 이건 명품 샵에서 명품 여기서 이제 같이 크리스마스라고 디피를 해놓은 것 같은데 여기가 바로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방콕입니다. 굉장히 도시적이고 되게 현대적인 감각으로 이쪽에는 뭐 구찌, 보테가, 베네타, 뭐 티파니 엄청 유명한 명품샵들이 다 여기 다 입점되어 있고 건물도 으리으리해요. 여기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야. 너무 좋아요. 근데 안 좋은 곳이 어딨어. 그리고 이쪽에서는 분수쇼도 해요. 시간대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분수쇼도 한 번씩 하니까 그때 같이 오면은 뭐 여기 약간 거대한 광장 느낌이에요. 아이콘시암 이 쇼핑몰 앞으로 거대한 광장이 펼쳐져 있는 듯한 이런 느낌. 이 앞으로는 선착장이고 선착장에서 바로 내리면 바로 여기. 여기는 저녁에 오시는 게 훨씬 멋있으실 것 같아요. 파트인 시야에 페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. 완전. 이렇게. 여기 음악까지 너무 로맨틱하지 않아요? 잔잔히 물이 흐르고 있고요. 분수가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워. 뭐 여기는 물인가 싶은데 물이 흘러요. 척척척척척척척 이거 물. 여기 서 있으면 시원해. 에어컨 옆에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. 와 장난 아니죠. 여기 완전 장난 아니에요. 이렇게. 크리스마스야. 좋아요. 아이콘시아. 이렇게. 엄마야. 거대한 미키가 여기. 미키 타일랜드. 포토 이렇게 표시도 되어 있어요, 바닥에.
밤 되면 여기 한강 유람선 같이 크루즈도 많이 다니더라고요. 약간 분위기 약간 배 위에서 즐기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그런 거 예약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와, 여기 보이나요? 와, 장난 아니야. 저 선착장 바로 옆에 아이콘 시암이 있어서 웬만하면은 이렇게 페리 이용해서 바로 오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여기까지가 끝. 이렇게 길게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저 여기 밖에 나와서 사진 한 번씩 찍고 그 다음에 여기 구경 한번 하시고 저녁 먹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지금까지 방콕의 아이콘 시암이었습니다.